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인천에 다녀간 뒤 답답한 남북관계에 봄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정부가 5.24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24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인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5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채택됐는데요. 북한은 남한 정부와 유엔 발표에 대해서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천안함은 좌초됐을 뿐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대북 투자 금지, 지원 사업 보류 등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정부의 5.24 조치인데요. 이후 이 5.24 조치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방한하자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에 따라 야당을 비롯한 여당에서도 5.24 조치 해제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를 재촉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고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24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